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마르쿠스 아울릴스 황제, 오현제의 마지막 인물이죠. 아주 훌륭한 그런 책인 명상록을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훌륭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코모도스라고 로마 역사상 가장 폭정을 휘두른 인물로 유명하니까 참 자식 농사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스 황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번잡함을 뚫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이런 제목으로 상당히 이렇게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 책이 특히 현대지성사에서 나온 이 책이 121년부터 시작해서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르쿠스의 유일하게 생존했던 아들 코모두스가 15세 나이로 공동황제가 된 이 친구가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냥 폭정을 치둘러가지고 황제 시대가 종식되고 이제 군인들이 그냥 황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정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됩니다. 자기 내면 세계를 잘 관찰하고 자기 내면 세계를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음을 지키는 거. 참 쉽지가 않죠. 그 인문학자들은 대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자기 개발서나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 많이 다루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데 익숙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너는 왜 너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내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을 더 배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들에 쓸데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어라. 하지만 그런 후에도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런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저 자신의 온갖 충동과 생각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지쳐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하고 자기 자신 사이에 적당한 정도의 그런 담을 쌓아가지고 외부의 그런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삶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나름의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글이 10년 정도의 다뉴브 지방 주변에서의 전쟁을 치른 황제한테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죠. 한참 전쟁을 치른 입장에서 얼마나 격무겠습니까? 황제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서도 아마도 명상록을 쓰는 것 자체가 황제가 자기의 내면 세계를 가담는 그런 일종의 활동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공데일리나 이런 데 글을 많이 쓰는데 이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큰 효능이나 효과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심적 상태를 좀 이렇게 정화하는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글 쓰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게시판에 이제 올라가는 글 중에서 이제 이런 뭐 선거에 관한 글들도 그동안 많이 올렸지만 요즘에는 단상이라 해가 에세이 스타일의 글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그렇게 글로서 표현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라져버리는가. 우주 속에서는 온갖 사물들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지고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 특히 쾌락으로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두렵게 하거나 허영심을 부추긴 데는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값싸고 하찮으며 추악하고 덧없으며
죽어 있는 것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이승의 역할이다. 여러분 다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처럼 뭐 영화, 부, 권력, 명성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삶에서 우선순위나 중요도도 좀 순위가 바뀌죠. 모든 것이 신속하게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좀 내려놓죠. 예, 내려놓게 되는데 뭐 젊은 분들에게 그런 걸 권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젊은 날에는 뭐 더 높고 더 많고 더 멋진 것을 향해서 이제 진군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포말처럼 다 부서지고 금세 다 변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값싸고 하찮음에 추악하고 더럽음에 죽어 있는 것들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이승의 역할이다. 뭐 인간관계도 다 그렇고 뭐 다 변하지 않습니까? 바뀌고 변하고 퇴색하고 퇴락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뭐 허무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걸 또 넘어서 가지고 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란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고 지나간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순간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지금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현재란 순간만을 소유하고 있었어. 그가 누구든 오직 현재란 순간만을 잃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가지는데 이게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흘러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 되는 것이고 흘러가고 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죠. 현재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면은 도둑질 같은 거 안 하죠.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사기 같은 거 안 치고 진지함과 성실함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기가 차지하고 거짓이 차지하고 위선이 차지하고 조작이 차지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이익이 막대하더라도 선거를 조작할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 여러분들 조작하는 그런 기획자들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전산 조작범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인생들 헛사게 사는 거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수사를 받고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부끄러운 짓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나라가 먼저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 옛날에는 뭐 아주 그걸 애타게 그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 먼저 쿨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골로 안 가겠습니까? 세상 만사는 게 다 인과응보니까 선거 부정을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회를 그 사회 지도자와 국민들이 용인한 상태에서 뭐가 온전하겠습니까? 저는 온전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다 파괴가 될 거란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황제처럼 현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예,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것도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공정당이 그렇게 뭐죠 조작의 연류가 돼 있으면 그거는 진짜 제가 볼 땐 심각한 거죠.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일치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과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사안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관찰하고 바라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한 인물이 젊은 날 농객으로 필명을 날렸지만 노년에 그 한국 사회를
몰락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고함치는 걸 보면서 저는 뭐 단호하게 저 양반은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구나 그렇게 그냥 단정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된 거죠.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물, 현상,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없으면 그거는 뭐 사람이 죽은 거죠.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문인이든 그 사람이 엔지니어든 그 사람이 교수든 그 사람이 대법관이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장관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 훈장이고 예, 그냥 외관이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물과 현상과 문제를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뭡니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란 거 아닙니까? 누가 이야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삶의 본질적이고 기둥과 같은 부분들이 여지없이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 다 와해된 상태지 않습니까?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 문장이 지금 나오네요. 우리의 정신을 고결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살피는 능력이라는 것.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장관이든 그가 농객이든 그가 정치가든 그가 대법관이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이나 산 속에서 혼자 조용히 물러나 쉴 수 있는 곳을 갖기를 원하고 당신도 그런 곳을 무척 그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 너는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너는 내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즉시 내 자신 속으로 물러나, 예, 물러나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편안하게 쉬기에는 자신의 정신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자기 내면 세계가 아주 여러분들 잘 다듬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 번잡한 휴가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수시로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관한 그런 내 사랑하는 마키아벨리인가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관직에 쫓겨나가지고 피렌체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직으로 복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그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들리지 않으니까 낮에는 뭐 선술집도 가고 사람도 만나지만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의관을 여러분들 다 챙겨 입고 외출복을 예 그 집에 있는 평상복으로 입고 그다음에 자기의 서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서재 속에서는 현재의 인연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고전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묘사를 한 걸 봤는데 언제 어디든지 간에 자기 내면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지가 없더라도 항상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스토아 철학자라든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은 내면 세계란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권, 예, 5권입니다. 다음 달 말에 나오는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 6권까지 나오면은 예, 6권이 나오게 되는데 1월부터 나와가지고 5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번에 채용 비리 때문에 선관위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선거 범죄 문제, 선거 사무와 관련된 그 아주 치명적인 득표수 조작 문제를 밝혀서 해결해서 다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후보의 득표수를 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될 건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